세계의 내로라 하는 유명한 다리들. 이들은 매년 수많은 관람객을 이끄는 관광지로서의 역할까지 톡톡히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다리들도 노후화된다면 그때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지난 22년 인도의 한 도시에서 다리가 붕괴돼 140여 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하기로 했습니다. 노후화가 많이 진행돼 교체 주기를 맞은 교량들의 새로운 변화가 필요했다는데요. 하지만 기존의 노후 교량 교체 기술은 구조적인 한계 때문에 자연재해 등으로부터 다리를 지킬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전에 지어진 다리들은 교각과 교대가 크고 두꺼워서 도시 미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후 교량 교체의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국내 최고의 교량 개량 전문 기업인 호백 주식회사가 손을 잡았습니다. 이후 노후 교량 교체에 대한 두 기관의 다양한 연구가 펼쳐졌는데요. 이렇게 탄생한 이번 기술, 바로 프리스트레싱 하로형 교량 기술입니다. 교량 건설 기술의 새 바람을 불러일으킬 PSIC 하로교 기술. 이전의 단점을 보완시킨 새로운 건설 기술이라는데요. 바로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존의 교량들을 살펴보면 다리 사이의 간격도 좁고 기둥 자체의 굵기도 굵어서 도시 미관을 해치는 주범이라는 오명을 사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PSIC 교량의 경우 고유한 건축 기술을 활용해 기존 하로교의 단점이었던 개방감의 미관까지 확보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혹시 미관을 선택하는 대신 조금 덜 안전해진 건 아닐까? 미관과 안전까지 모두 잡은 비밀, 바로 남다른 공법에 숨어 있다는데요.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교량 공사에서 흔히 사용하는 일반 교량 공법과는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교량의 길이를 길게 해주는 프리스트레싱은 보통 콘크리트 부분에 도입하지만 PSIC 하로형 교량에는 강제 거더 자체에 직접적으로 기술을 도입해 보다 효과적으로 버틸 수 있게 했다는 겁니다. 특히 PSIC 하로형 교량은 하천에 설치된 노후 교량 교체 공사에 적합한 공법이라는데요. 교량 높이 조절을 위한 별도의 성토 작업이 없어도 높이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제적 이득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부 공간을 넓게 확보해서 하천의 흐름 자체도 개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건설기술연구원에서는 이번 기술로 인해 남다른 교량 건설의 앞날을 기대하고 있다는데요. 중장기간 규모의 노후 교량 교체에 최적화된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국내 관련 시장뿐만 아니라 국외 진출을 위한 국가 경쟁력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용자들의 안전과 도시 미관,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는 PSIC 하로교. 나날이 발전하는 새로운 건설 기술들과 건설기술연구원이 함께합니다.